인사하는 정도? 네. 저는 이쪽. 아, 너무 미안하다. 진짜 어떡하지?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떠세요? 근데 진짜 너무 떨려요. 선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연 쪽에 맞는 친구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상처 받았어요. 아, 왜 쳐다? 아, 너무 미안하다. 진짜 어떡하지? 이쪽 부분 감사합니다. 이쪽 부분 감사합니다. 이쪽 감사합니다. 저 이쪽 부분 감사합니다. 대화를 못 해봐가지고 목소리나 이름도 모르고 탈락시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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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적이세요 아니면 외향적이세요? 낯가림이 밝아서 외향적. 저도요. 좀 내성 좀 주더라고요. 아, 둘 다 반갑습니다. 아, 양념도 안 그래도구나. 쉬는 날 있을 때 하루 종일 집에서 있는 건데요? 아니면 나가서 활동하시는 건데요? 저는 나가서 집순이. 저 반반. 아니, 자, 굳이 하나만 고르자면? 돈이 있으면 밖에 나가고 돈이 없으면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고르자면? 저는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집에 있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나가서 나가고 놀거나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나 이렇게 궁금한 거 있어. 죄송합니다. 신발 벗어요. 이쪽 분. 네. 이쪽 분. 이쪽 분. 1라운드 때는 그냥 외모로 판단해서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대화를 나눠보니까 좀 더 고르기 쉬웠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매력 포인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취미랑 특기로는 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취미가 헬스고요. 오. 네. 그리고 발레랑 헬스는 지금 하고 있어요. 둘 다? 네. 긍정적이라서 사람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고, 그리고 많은 모습이 좋긴 해요. 사람 얘기를 되게 제 최대 매력 포인트는 이 맑은 눈이라고 생각해요. 제 눈맞춤을 하는 거 어떨까요? 아이, 가까이 와줘. 네. 오, 되게 잘 쳐다보시네. 네. 관심에서 좀 잘 쳐다봐요. 끝인가요? 더 듣고 싶은 거 있어? 그랜저. 어? 그랜저. 아, 웃는 게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어, 왜 어렵네. 어렵네. 이쪽 분. 선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나 소리 지를 뻔했어. 남자친구가 아플 때 먼저 보살펴주러 가요?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가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어디 먼저 보살펴주러 올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친한 친구. 저는 남자친구. 남자친구. 네. 남자친구. 남자친구. 이유는? 그래도
그 친구는 평생 그 친구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는 바쁘잖아요. 지금 가야죠. 가서 열심히 해야 되지. 남자친구가 자기가 좋아해주는 사람이 간다면 제일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만났지. 알겠습니다. 선택 하나요? 이쪽분 이쪽 번호.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엄청 집착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놔두는 편이에요? 나는 놔두는 편이에요. 놔준다는 게 어디까지 놔두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까지만. 인사하는 정도? 네. 놔주는 편인데 조금 막 질투나고 하면 그냥 귀엽게 표현하는 정도. 일단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조금씩은 해요. 조금씩? 전 못해서 그냥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구나. 진짜 어렵다. 아싸 너무 어려운데. 선택해요? 네. 아. 5초. 아, 잠깐만. 이쪽 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요. 괜찮아요. 네. 어디를 가장 많이 보는지 한번 얘기를 해줘. 키는 저보다 작으면 되고 눈 크고 턱대가 좀 높은 사람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노래방 가면 제일 미친 보이처럼 놀아요 제가. 평소에는 친근하고 활발한데 저를 만났을 때는 부끄러움을 타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취미가 헬스고요. 이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